자, 21번 문제는 9편 가서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 거냐면, 21번 문제에서 디퍼런트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하는 것에서 이제 의미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역하지 말고 의미하는 것은 의역하라는 거야. 의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different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의역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건 의역이니 나발이니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속뜻을 풀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 저게 그냥 읽혀졌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안 돼. 이 문제 자체가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읽어봤다고 하고, 선생님이 매번 하는 소리인데, 지금 이 지문 딱 읽었을 때 여기에 딱 끊어. 딱 끊었어? 지금 저 자리에 but이랑 however가 있었는데 저게 생략이 되고 여기에서 문맥이 바뀌었다라는 걸 간파하지 못했으면 저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지금 저 자리에 딱 끊었어? 끊고 다시 문제 봐봐. 거기에 문맥이 바뀐 흔적이 너희들 눈에 보였었는지. 이제 내가 읽어볼게. 철판 봐. 잘 봐. 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관성. 과학. 언어의 use나 언어의 정의 같은 거. 거기에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과학에선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게, 자, it is not something that seems to come easily. 그게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학에서의 얘기야. 그런데 과학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어에서의 스피치는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과학에서의 일관성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for example부터 이하에서는 과학 얘기라는 거야, 일상에서의 얘기라는 거야. 일상에서의 얘기를 한다는 거고, 과학에서처럼 그 용어가 딱 정해진 대로 용례대로만 사용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 바뀝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 for example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과학이 아닌 일상에서에는 그 정의가 항상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읽어야지 되는 게 21번 문제입니다. 그냥 쭉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의역.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밑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 봐. The ball spent a lot of time in the air. 공이 공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떠 있네, 이거야. 여기에서 air는 공중이지, 공중. 아, 우리 너무 화가 난것 같아. 분위기 좀 클리어 해야 되겠어. 여기서의 클리어는 여기서처럼 공중이 아니라 이거는 분위기지, 분위기. 근데 과학에서의 용어는 저렇게, 이 경우는 저렇고, 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과학 언어인데, 일상어는 이렇게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용해. 우리 지금 방송 중이잖아. 이건 방송 중의 애용인 거지. 각각의 경우에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 스피커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것들도요, 1, 2, 3, 그 어떤 것들도 공기라는 물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진 않았어요, 야. 하지만 그게 과학이라면 어떻게만 해석이 될까? 공기라는 물질. 그 안에 산소, 이산화탄소. 정해진 대로만 쓰이겠지만. 일상어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역조회접 속성이 있었다라는 거 알겠어? 평가원에서 늘 얘기하지만 역조회접 속성 없이 문맥이 바뀌는 것 매번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문맥으로 이제 계속 읽어줄게. Every language는요, 늘 flexible해요. 이 flexible하다라는 말은 저 외에는 consistency랑 반대말이고 ordinary speech의 전형적인 특색이 되는 거지. 거의 모든 상황에서 very good thing, the context provide lots of information. 문맥이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 문맥이라는 것을 잘 사용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즉,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그 이하에서 읽을까? 네가 야구장에 앉아 있다면 너나면 이런 얘기 들을걸요?
공이요? A lot of time인데요. 공중에 계속 떠 있는데요. 이건 공중이라는 의미겠지? 그것은 아마 would be strange for you need clarification which ball the precise meaning of the air. 도대체 거기서 볼이 뭔데? 거기서의 공기가 뭔데? 그런 걸좀 분명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우리는 문맥에 따라 저게 다 무슨 말인지 잘 안단 말이지. 글자 그대로 쓰인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근데 네가 tarnished beaten copper 구리에 타버린 동그란 알맹이 같은 걸 네가 아마 연구에서 봤다면 너는 아마 그런 경우에는 clarification 도대체 거기서 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의미는 늘 항상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죠라는 거. 알았어? 자, 그래서 9편 가서 21번 문제 풀때 21번 전에 듣기 끝나고 나서 18, 19, 20까지는 대입 파악이니까 좀 쉽게 풀지만 늘 21번 밑줄 의미를 너희들이 9편에서 풀 때에는 저게 빈칸처럼, 빈칸 문제는 늘 직역이 아니라 늘 의역해야 되잖아.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없는 역접의 접속사도 봐야 되고, 대칭구조 봐야 되고, 여기도 대칭구조 나왔잖아,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빈칸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고, 사라진 역접의 접속사 찾아서 바뀐 문맥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건지 예상하면서 읽어야 되고. 알았어? 21번 그렇게 풀어야 돼.